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백트래킹의 알고리즘을 조금 개선한 것이 포워드 체킹 혹은 다른 말로 필터링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한 겁니다. 필터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막무가내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좀 앞날을 예측을 해보면서 살자. 어떻게 오늘만 생각하고 사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오스트레일리아 지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각 오스트레일리아 지도를 좀 확장시켜 놓은 게 지금 이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각 원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혹은 초록색 셋 중에 한 가지 색을 가질 수 있고 인접한 두 동그라미들, 노드죠. 노드들은 같은 색상을 가질 수가 없게끔 이것을 한번 배치를 해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백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대책 없이 하다가 안 되면은 거꾸로 다시 또 하고 또 대책 없이 하고 또 거꾸로 하고 끊임없이 그 짓을 해야 되는데 포워드 체킹을 하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파란색을 넣었단 말이에요. 파란색을 넣게 되면은 포워드 체킹 이거랑 연결되는 앞에 것이 가질 수 있는 색상이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노드와 연결된 이건 역시도 빨간색과 녹색으로 그 도메인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된 노드들의 도메인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포워드 체킹입니다. 미리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된 노드가 아무 색깔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백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번에 빨간색을 넣고 빨간색을 넣으니까 여기는 녹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파란색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녹색과 빨간색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도 녹색과 빨간색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만큼 도메인 영역이 지금 줄어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진행을 계속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녹색 넣고 빨간색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경우의 수가 이제 도메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여기가 녹색을 넣는 순간에 여기가 이제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당할 수 있는 색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럼 백합니다. 백해서 이 녹색을 다시 지우고 그죠? 이 파란색도 다시 지우고 해서 또 진행을 해나가는 거죠. 이번에 빨간색 넣고 이번에 뭘 넣고 해서 하여튼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 넣고 막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포워드 필터링인데 이것은 포워드 체킹 혹은 다른 말로 필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적어도 백트래킹보다는 앞날을 예측해서 진행을 하기니까 시행착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완전히 많이 줄인 건 아니고 하여튼 상당폭은 줄이게 되는 거죠. 적어도 앞날을 조금 예측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조금 더 다른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더더욱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크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크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것은 이 각 노드들 간의 연결입니다. 연결된 이 선을 이제 아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이것들이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첫 번째 보면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처음에 파란색을 놓고 빨간색을 놓고 또 파란색을 놓았죠. 할당했죠. 그럴 때 이 아크들을 보시면은 이 지금 세 개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할당됐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색상, 선택 가능한 색상이 하나씩 있죠. 이거는 포워드 체킹에서 보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바닥이 오렌지 색깔 테두리가 있는 이 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파란색이지만은 여기 포워드 체킹만 했을 때에는 선택 가능한 것이 두 개 하나인데 아크 컨시스턴시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가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들 간에 서로 간에 이 연결되는 두 개죠. 또 연결되는 이 두 개 간이고 이 연결되는 두 개 간 이 연결되는 두 개 간의 일관성 모순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체킹을 다 해보는 겁니다. 일견 듣기로는 좀 번거로울 것 같은데 끝까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이 노드와 이 노드 간의 연결 관계, 이 노드와 이 노드
이것 간에 서로 간의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은 색상이 선택 가능한 것이 이렇게 두 개, 두 개, 하나에서 하나, 하나,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니까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빨간색이 만약 할당된다고 한다면은 얘는 선택 가능한 것은 초록색밖에 없고, 그죠? 이게 빨간색이 되면은 이게 초록색이 되고 이러면 이건 파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녹색이 되면은 이거는 빨간색이 되고, 요거는 파란색이 되니까 또안 되는 거죠. 제가 뭘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 아크들 간의 연관성을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 빨간색이 할당이 된다. 지금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그리고 포워드, 아크 컨시스턴시는 이미 포워드 체킹이 진행된 상황에서 하나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를 더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빨간색을 둔다면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는 파란색밖에 없고, 그죠? 녹색밖에 없고, 이게 녹색이 되면은 녹색이고 된다면은 얘가 올수 있는 자리는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 되는 건데,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되면 둘다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다가 빨간색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처럼 이 알크와 알크 사이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해서 지금 두개두개 하나의 도메인 영역이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녹색을 여기다가 할당을 하게 되고, 녹색을 할당을 하게 되면은 얘는 선택 가능한 것은 빨간색이고, 이 빨간색이니까 얘가 선택 가능한 것은, 여기서 선택 가능한 것은 또 녹색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땅땅땅땅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미리 생각함으로 해가지고 시행착오 수를 또다시 현저히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한번 포워드 체킹으로서 시행착오, 백트래킹만 했을 때에 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죠? 줄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크 컨시스턴시를 한번더 적용함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백트래킹 위디, 포워드 체킹, 앤드 위디, 아크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앤드 위디라고 되어 있잖아요. 앤드라고 하는 것은 아크 컨시스턴시를 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체킹이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 한 말씀드리면서 말이 좀 헷갈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 가능한 도메인 영역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결과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밖에, 여기에 파란색도 아니고, 뭐 빨간색, 파란색, 녹색도 아니고, 녹색, 빨간색, 녹색, 이것 말고는 선택 가능한 도메인이 없다는 걸알수 있고, 또한 이게 빨간색이 되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이게 아니죠. 이게 빨간색이니까 이게 선택 가능한 것은 파란색과 녹색. 녹색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되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녹색이 되면 이거는 파란색과 빨간색, 녹색과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또 줄어들었죠. 두 개가 줄어들어서 똑같이 파란색 세 개의 그 노드만 색상을 할당했는데, 포워드 체킹을 했을 때보다도 줄어드는 도메인의 수, 지금 이거는 안 변했잖아요. 이것과 이 그림과, 그러니까 이 그림과 3번이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이 3번 그림과 포워드 체킹의 이거 1번 그림을 찬찬히 두 개를 나란히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아크 컨시스턴시, 이렇게 도메인 영역이 줄어들 수 있는지, 서로 간의 모순 여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두 노드 간의 모순 여부를 미리 판단함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백 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은 이게 색상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 있는 색상은 셋다 가능하고 또셋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의 도메인 영역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도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도메인의 색상 두 개가 선택 가능하다는 것은 이거로 인해서 결정된 거죠. 그죠? 이것이 알크 컨시스턴시입니다. 개념상으로는 뭐 어려울 게 없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